어떻게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었을까? 당시 재판 과정을 되돌아봤는데 법원과 검찰이 함께 허씨를 봐주려 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재호 회장의 확정된 범죄 혐의는 대주그룹을 운영하면서 500억 대의 탈세와 100억 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이었습니다. 포탈세에게 최소 2배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허 씨의 법정형 최소 벌금액은 1,016억. 검찰이 여기에 맞춰 1,016억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벌금을 절반으로 낮췄고 2심 법원은 여기에서 절반을 다시 줄여 대법원에서 20년량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허 씨의 벌금을 깎아주고 하루 노역 대가를 5억 원으로 쳐준 당시 항소심 재판부 부장판사는 현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50일만 노역을 살면 다 갚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하루에 2,300만 원 정도로 환영유치 금액을 정했다면 3년을 살릴 수 있는 금액이더라고요. 254억이. 법원이 5억씩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법의 취지를 많이 벗어나서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1심 재판 때 검찰이 벌금 1,000억을 구형하긴 했지만 재판부의 선고 유예, 즉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검찰이 해왔다는 겁니다. 더구나 검찰은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끝나고 상급 법원에 항소 상고하지 않아 법원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출발이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처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 유예를 했다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일반 기업 범죄라든지 또는 일반 범죄인에 비해서 형평성을 잃은 구형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검찰이 다른 범죄에 대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허 씨는 노역장 유치 49일째인 오늘 5월 9일 출소하게 됩니다. 하루 일당 5억짜리 노역이 현실화된 것을 접한 시민들의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는 저작거리의 통념이 확인된 것에 대한 허탈함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